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아이들이 꾸는 꿈도 있겠고요. 우리 사회의 미래와 꿈도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취약한 환경 속에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직 단단하지 않은 아이들이 각종 학대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위해 후원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월드비전을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인천시에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을 통장 이장님들을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로 위촉했는데요. 인천시 전체 한 4,200명 정도 계신데 이 중 3,800명 정도가 위촉됐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합니다. 아이가 자주 울거나 어린이 몸에 상처가 보이는 등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식으로 활동한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첫 곡은 더 리얼 그룹의 빅빅 월드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지엠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눈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비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희경 월드비전 후원자 마케팅 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연말연시 추워지고 뭔가 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럴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월드비전이란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월드비전 어떤 곳입니까? 아, 월드비전은 1950년도에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바로 직후에 전쟁 고아들과 민망인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인 바피어스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었고요. 네. 대표적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배고픈 아이가 없고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또 공부하고 싶을 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어른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전 세계 100여 국에서 한 네. 4만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네네. 와, 이게 참 아이들이 참 못 먹고 치료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리고 교육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현황이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뭐 현황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한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6초에 한 명? 6초에 한 명이요?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뭐 꼭 그것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국내에 많은 후원자들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하고자 하는 후원자들이 월드비전만 해도 한 50만 후원자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 전쟁 때 한국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월드비전이 생겼지만 지금은 전 세계 100여 개 곳에서 모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저와 같은 기관들이 월드비전과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뭐 한 4만여 명의 그 인력들이 이제 열심히 네.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원래 뭐 본부가 뭐 미국에 있는 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뭐
어디 본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전쟁, 한국전쟁 당시에 생긴 기관이고요. 월드비전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런지 이게 미국에 있지 않냐, 뭐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미국과 한국에서 같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원조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의 아, 전쟁 그렇군요.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원이 와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거죠. 일단 그 후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대표적인 후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국내외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김혜자 영화 배우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배우 김혜자 선생님. 네네. 예. 그분의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2004년도에 책을 쓰셨어요. 이런 네. 저개발,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의 소식을 책으로 엮어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예. 베스트셀러였었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쇄 전액을 가지고 그 태백에 꽃대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의 축약어죠. 꽃대말 아. 공부방을 건축하셨어요. 꽃대말 공부방. 예예. 예. 그 소식을 들은 국내의 몇몇 아주 그 독지가께서 나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태백, 원주, 창원, 제천 이런 네 곳에서 그 공부방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건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사랑의 도시락 이런 사업도 있고 위기아동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도시락 집은 혼자 살고 계시는 요즘에 농촌에 독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점심을 굶으시고 하루에 한 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나마도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저희가 도시락집을 운영하고 직접 집에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해드리는 아.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아까 꽃대마 교육사업 말씀해 주셨고 네네. 또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네. 저희가 한 60여 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 뭘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경험적으로 깨달아진 게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마을의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을의 자립을 위해서 보건위생사업, 식수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또 주민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역량사업 등을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요즘에 재난이 많이 나잖아요. 뭐 아, 올해 뭐 지진도 있었고 그렇죠. 태풍도 심하게 왔었고요. 예, 최근에 제가 듣기는 남부아프리카의 기근이 되게 심해져서 네. 아이들이 지금 많이 배고프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개발사업 말고 구호사업이라는 거를 해요. 아. 일단 뭐 병원으로 얘기하자면 응급실 같은 경우죠. 일단 그렇죠.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안정될 때까지 그걸 재활복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도 저희가 후원자님들 함께 발빠르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국내 NGO 중에서는 최초로 북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월드비전이 좀 유명한데요. 네. 뭐 국수 사업, 그다음에 시감자 사업 등 여러 가지 그 아동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돕기 위한 그 주변의 개발 사업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본부장님, 근데 그 지역 개발 사업 굉장히 저도 인상적인 것 같은데 네네. 실제 좀 변화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럼요. 마을이 얼마 전에 저희가 두 곳을 자립을 시켰어요. 방글라데시하고 베트남 두 곳 사업장이 한 자립이 금방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보통 15년. 예, 길게는 좀 연장되면 한 17년, 18년까지도 저희가 사업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후원자님들과 함께 그 마을의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그 다각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네. 디자인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두 곳을 올해 저희가 자립시켰습니다. 야, 그럼 자립시켰다라는 말은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의료 시설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제 NGO 단체다 보니까
해외 아이들 후원도 이제 많이 하는데 직접적인 후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아이들 사례도 좀 궁금해요. 아, 최근에 방글라데시에서 한 아동이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아,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가 이제 네. 후원자한테 찾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초대를 했는데 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아동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해서 학교를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이 후원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게 한 15년 동안 그 후원자님이 꾸준히 후원을 해 주셨고 그 아동이 결국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국립대학 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야. 석사를 마치고 네. 예 이제는 이제 MBA 과정을 은행에 취업을 해서 MBA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후원자님을 만나러 왔는데 후원자님을 만나고 후원자님도 너무 감동적이셨고 제가 그 자리에 함께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요? 그 숙녀가 다 된 아동과 네. 후원자님이 너무 모습이 닮으신 거예요. 아, 모습이? 예, 외형이. 겉모양이. 그래서 거기 함께 했던 분들이, 야, 정말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네. 사랑을 받고 했던 그 과정이 서로의 모습도 닮게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후원 잘해야겠네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람 하나를 기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그 나라에서 또 그 후원받은 아이가 잘 자라면 그 아이가 또 그 사회에서 열심히 역군으로 일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와의 그런 좋은 그런 이미지도 향후에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샵 0945번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시기도 해요 지금. 네. 오늘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비용이 드는데 자 지금 이게 이제 NGO 단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금도 있겠지만 후원도 많이 받았고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2692번님, 솔직히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하면서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왜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아시고, 고생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물론 자원봉사자님들과 함께 동역은 하지만, 또 저와 같은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후원자님들이 내시는 후원금의 일부는 저희 직원들의 급여로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NGO들이 이 운영비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현장에 더 많은 사업비를 보낼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매니지를 하는 것도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하면은 이게 그 아이들에게 오롯이 잘 전달이 될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아, 저는 한국에 있는 이런 기관들은 NGO들은 네. 워낙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아동과 또 국내 아동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네. 충분한 마음과 전문성을 또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나요? 그럼요. 내부 외부 회계 감사를 철저히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국제본부가 있어서 회계 감사도 물론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중간중간 혹시나 좀 뭐 허투루 나가고 있는 돈 없는지 이런 회계 감사를 통해서 또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있고 자, 참 아이들의 이런 성장이 후원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굉장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후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내가 좀 후원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원래 해오셨던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첫 단추를 꿰야 되지? 궁금하거든요. 네, 방법 네. 좀 알려주세요. 한국에는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저희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희 월드비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문의를 남기시거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전화를 또 통해서도 가능한데 02-2078-7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 네.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우리 보험 광고처럼 한번 몇 번 반복해 주세요. 네? 몇 번이죠? 좀 쑥스럽긴 한데요. 네, 용기를 내서 02-2078-7000번이고요. 네. 또 월드비전이 YTN 라디오와 함께 지난해부터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행쇼 참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에 이 공기잖아요. 라디오라는 게 지상파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공공재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눔의 온기를 좀 전파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시국이 뒤숭숭해서 그런지 그 모금이 또 예전만 못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요?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네. 20대 후원자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하시면서 후원을 중지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라가 또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한데 후원은 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무력감을 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후원까지 연결이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또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네. 이럴 때면 이런 곳에서 이런 NGO 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월드비전을 비롯해서 많은 NGO들이 세계에 굉장히 어려운 더 어려운 더 취약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후원이 위축돼서 후원금이 잘 모여지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배고플까 봐 병원에 가지 못할까 봐 또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서 지금부터 저희가 긴장하면서 계속 후원자님들과 소통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은 그 꾸준히 공급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꾸준히 그 사랑의 온정이 끊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여러 정세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울 때 사실 더 나눔의 빛을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 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 비전 이름이 참 그 비전이에요. 비전이면 어떤 미래, 어떤 미래를 꿈. 바라보는 눈, 꿈 이런 어떤 뜻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내년 목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저희의 그 가치 중에 가장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다는 가치가 있어요. 어려운 나라 중에서도 대도시에 있는 아동들은 그래도 비교적 케어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오지에 있는 아동들의 그 어려움과 배고픔을 저희가 잘 케어할 수 있는 일에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저희 후원자님들이 다른 선진 NGO들이 저희 나라를 굉장히 신기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요? 예, 너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짧은 나눔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그 도움이 그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나눔을 베푸는 일에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좀 환경이 어렵고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해도 이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문자 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서울 2078-7000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해 보시거나 월드비전 통해서 한번 문의하시면은 궁금한 점들, 내가 어떻게 후원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들 잘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4593번님, 뭐 9159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비전 신희경 후원자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오늘부터 2부에는 신설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궁금증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루기 어려운 분들. 하지만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 지원한다고 하니까 꼭 연락해 보셔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1661-659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661-6595번, 1661-6595번으로 꼭 연락해 보셔서 이 무릎 관절염 문제 치료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죠.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 그룹. 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김승우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타 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 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금요일에는 인천시로 떠나보죠.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에서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1일 남구에 있는 인천시민공원에서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인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네. 사랑의 온도탑은 5,490만 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요. 총 모금액 54억 9천만 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인천시 전역에서 모금이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을 인천시민공원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성금의 투명한 배분을 약속하는 선포식과 나눔 벽화 그리기, 사랑의 온도 100도 시연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온도탑의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려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네,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에 3,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ARS 전화 060-700-1210으로 참여하시거나 관공서와 은행 등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과 은행 계좌 등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소외된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온도가 빠르게 100도를 달성되길 기대합니다. 네, 참 인천시에서 따뜻한 후원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인천 송도에 다른 소식입니다. 녹색기후기금사무국, 그러니까
GCF라고 하죠. 네. 여기 이제 사무국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 뭐 기후 변화 이런 데 대응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뭐 컨퍼런스가 열린다면서요? 네. 인천시는 녹색기후 포럼과 GCF 사무국 공동 주관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8일과 화요일 29일 이틀간 송도 컨벤션에서 2016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는 2014년에 인천 녹색기후 포럼 창립을 기념해서 개최되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GCF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후에 정해야됐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협정 이행과 또 기후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파리협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분담하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 자, 27일까지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알쏭달쏭 약? 알고 먹는 약. 잘 알고 먹으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약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정경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설 코너예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코너인데, 사실 약이라는 게 말이죠. 뭐 병원 가면은 뭐 쉽게 처방을 받고 뭐 그대로 이제 먹으라는 대로 먹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할 때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약은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정보도 있고, 뭐 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궁금한 점들 많이 있는데 다 풀어주실 거죠?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감기약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지금 뭐 방송하다 보니까 항상 방송인들은 이맘때가 제일 고비예요. 이게 목에 약간 가래도 끼고 감기 기운도 돌고 정말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사 먹는 감기약 어떤 증상에 효과적인가요? 아, 네. 대부분 감기약은 종합감기약이라서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약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감기약에는 코감기약, 기침약, 해열진통제가 모두 한꺼번에 들어있어서요. 콧물, 코막힘, 기침 또는 이제 두통이나 열나거나 근육통, 감기 대부분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기는 약을 미리 복용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빨리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증상을 치료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증상에 맞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어떤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면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으면 코감기약을 복용하시고요. 기침이 나면 기침약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상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 감기가 걸리면 모두 증상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을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아, 뭐 감기 난다고 해서 뭐 기침만 나고 뭐 콧물만 나고 이건 아니니까요. 네. 열이 나면 뭐 해열제를 먹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증상에 최대한 맞춰서 먹는 게 효과적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막 가끔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순서를 놓치기도 하고 막 방송하다가 그런 일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감기약 성분 중에요. 콧물 재채기에 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이 콧물약 때문에 잠이 많이 오고 나른해집니다. 오. 그래서 독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졸리다고 꼭 독한 것은 아니고요. 네. 감기는 푹 쉬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기 때문에 어쩌면 졸리는 것이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물론 일하셔야 하는 경우는 졸리면 곤란하시겠죠. 그렇죠. 좀 이게 방송하다가 갑자기 졸리면은 난감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반대로 오히려 좀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아주 드물지만요. 감기약에는 또 코막힘에 효과 있는 약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약이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또 혈압이 높이기도 합니다. 혈압을. 감기에 걸리면 콧물도 나고 코도 막히기 때문에 졸리는 항히스타민제하고 안 졸리는 코막힘 약이 함께 들어있어서 어느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잠
잠이 오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항히스타민 작용이 강해서 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히스타민 작용. 네. 졸리는 경우를 이제 일으키는 그 요인인 것 같은데 감기약 먹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기약은요. 졸릴 수 있으니까 네네. 운전을 하시거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감기약 복용 전에 약사님께 중복되는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감기약에는 아세타미노펜이라는 해열진통제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어허.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약이고요. 이 성분 아세타미노펜은 판피딘이나 판코레프 등 액체 감기약, 네. 생리통, 편두통약 여러 약이 포함돼 있어요. 또 관절이 아프시거나 할 때도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인지 모르시고 중복으로 복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중복으로 복용하면 별로 안 좋은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용량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감기약 사실 때 항상 약사님과 상담하시고 드시는 약하고 중복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신설 코너 알쏭달쏭약 알고 먹는 약 이런 코너를 신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약에 대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샵 0945번으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들고요.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서 요즘 탄핵 전국인데 탄핵과 관련해서 이 정족수를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들이 좀 쏠려 있는데 비주류 측 비상시국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를 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의원 40명을 확인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속보가 있어요. 야, 교수님. 깜짝 놀라셨죠? 아니, 다 끝났나요? 네네네. 끝났어요. 속보가 끝났어요, 속보가. 지금 방송 끝났어요? 중이에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감기약만 먹으면 또 입이 마르고 코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아까 오늘 콩물약 항히스타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네. 항히스타민은 졸리기도 하지만 입과 코를 건조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네네. 혹시 코가 많이 불편하시면 식염수로 된 코에 뿌리는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코가 건조하실 때 뿌리시면 촉촉해지십니다. 네. 혹시 약을 드시지 않는 분 중에서도 코가 답답하거나 건조하면 습관적으로 코를 후벼 상처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코가 건조하실 때 후비지 마시고요. 식염수 성분의 코약을 뿌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술 마시면 이제 감기약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 같은 성분도 들어 있고요. 네. 또 많이 졸리는 성분도 들어 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자체로 이렇게 졸리는 것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같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술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궁금한 또 연락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자 그리고 또 왜 약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먹는 약 같은 것도 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알쏭달쏭해요 이거. 7142번님이 아기한테 성인 감기약을 아주 조금만 먹여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 전용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좀 작다 그래서 네네. 아이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전용 쪽은 약으로 아이들 약은 막 드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뒤늦게 궁금하다는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알쏭달쏭약, 알고 먹는 약. 여기까지 오늘 첫 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였습니다. 네. 에드거 윈터 그룹의 Autumn 띄워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